계세요? 계십니까? 예, 어디서 오셨어요? 예, 어디서 오셨어요? 아니, 저 SBS에서 왔는데요. 아, 그 방송국 아요. 탈바가지에 이 모자에. 아, 내가 무엇이냐? 이 누대기 도사 홍인데. 누대기 도사. 누대기 도사. 홍홍. 여기 바깥에. 바깥에? 희한한 게 있어가지고. 그렇지. 아니 뒤에 있는 시계들은 뭐예요? 시계? 세상이 거꾸로 들어가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시계. 세상이 거꾸로 들어가니까 거꾸로 들어가야 바로 보이는 거야.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몰라. 이거 좀 한 2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. 아 이게요? 설날 이 동네가 빈총가라 돼가지고 말이야. 못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못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 위해서 저승에서 망고 깨지래라고 내가 이렇게 썼어.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내가 뭐하는 그냥 내가 도사지 뭐. 누대기 도사 소리를 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도사. 예? 누대기 도사 누덕누덕 붙였잖아. 누구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? 신문고 여신상이야. 신문고 여신상? 네. 이 북이 있어. 이놈을 두드려야지 억울한 걸 알려주는 거지. 그럼 이 여자 둘이가 하늘을 부른 거야. 이게 어떻게 돼서 억울해서 어떻게 해결하자. 그 말할 때만 고쳐보고 쓴 거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방송에 이제 발표하는 거지. 고구마. 발구지 파라치의 기도. 카메라 맨 놈들은 다 뭐 파라치 동작 그런 거 같더라고. 아 그래서 사진기로. 여기 자동차도 그래 서 있네요. 아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청소기 아니야 이게 청소기. 왜 청소기로 하신 거예요? 이런 놈들 다 쓰러. 그걸 왜 만들었어요?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알아보지. 아니 즐겁잖아 모든 게.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 양반 보면 즐거워. 네, 이게 옛날에 한 몇백 개 만들었었지. 쓰레기가 새로 살아나는 새 생명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갖게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십덕이지 뭐 그런 거지. 시간의 축적이 되든지 조합되어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저분의 인생이 정말 특별하지 않을까. 저분의 인생이 정말 특별하지 않을까. 기성군 작가 예술가들처럼 이렇게 들을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좀 전시를 같이 좀 했으면 이제 전시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뭐 재지게 좋지 말이야. 이게 그럼 좋을 데가 어디가 있겠어? 앞으로 그 전시회도 좀 하고 말이야. 사람들이 지금 전시회도 한번 10만 개짜리를 붙여가지고 전업회대로 가나 대장을 만들고 싶어요. 내가 한번 연락 올게. 또 연락 주세요. 네. 예.